인권운동을 시작한 지 30년 정도가 되셨는데, 인권운동을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제 특별한 계기는 이제 동생이 죽음이죠. 이제 88년도 6월 달에 제 동생 박내전이 숭실대학교 인문대학생회장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광주 학살의 책임자들을 처단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외치면서 분신하게 됐었던 거고요. 동생이 이제 유서에 민중의 새나라 그런 거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이루고 싶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동생까지 싸우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스스로 다짐을 한 거죠. 사는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할 수가 있는데 죽은 사람과의 약속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열사들의 장례를 치르시면서 제야의 장의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셨던데, 그 당시 상황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육아협의 사무국장을 하고 있었던 때에요. 군사독재 정권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고 용납할 수 없고 뭐 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강했었던 이런 거라서, 그 자기 목숨 하나 바쳐서라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런 걸 이루고 싶었던 세상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서 누가 분신했다, 뭐 돌아가셨다 하면은 제일 먼저 연락 오는 데가 이제 육아협 사무국장인 저한테 오는 거죠. 직간접적으로 한 50여 분의 장례를 기재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야의 장의사라는 별명까지 이제 얻게 됐었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6개월,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세월호 참사가 나고서 이제 그 진상규명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가려면 한참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6개월이 아니라 그 뒤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종자를 다못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렇게까지 그러고 누구도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국가가 정말 개판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6개월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실종자들을 다 수습을 못하고, 원래 책임지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모독하고 이런 짓을 하는 것까지 이제 상황까지 와 있죠. 유가족들은 피해자로서 사실 위로를 받고 이래야 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특별법 만들자고 하고 노숙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빨리 제자리를 좀 돌려놔야 될것 같고요. 모든 유가족들이 이제 그 부재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 절차를. 그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실제 그런 적도 있어요. 저 앞에 누가 키큰 남자애가 가요. 야, 내줘라 하고 이제 내 동생 이름을 부르죠. 그래서 그거 아니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겪고 그랬었죠. 많은 유가족들이 그래서 사망 신고하는 거를 가급적 늦춰요. 맨 처음에 사망 신고도 안 하고 버티고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뭐 무덤에 가서 확인하고 보거나 뭐 등등등 하면서 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들을 다 밟게 되죠. 세월호 유가족들도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동아일보에서는 국민대책회의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들을 문제 삼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보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역시 조중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너무 이제 정치적인 반정부적인 뭐 이런 쪽으로 이제 하면서 매도당하는 거. 어쨌든 이거는 정부가 해결하라고 우리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반정부적일 수도 있어요. 지금 정부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것이 반정부적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반정부적이 될수 있는 거겠죠. 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훼손을 시켜보려고 계속 뭐 전문시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외부 세력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 가려고 하는 것도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국민대책회의와 유가족대책위, 가족들과의 어떤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잘안될 거예요. 인권재단 사람이 만들어진 계기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2010년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년 6개월 동안 모금을 해서 9억 5천만 원 정도를 시민 모금을 했어요. 인권 쪽에서는 굉장히 큰 유사 일이 없는 굉장히 큰 돈을 모금한 거죠. 그 돈을 갖고 지금 우리가 인터뷰하고 있는 이 건물, 인권 중심 사람을 만든 거죠. 이 인권운동 쪽에 단체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재정적으로도 열악하고 활동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조건도 굉장히 열악하고, 뭐이 인권운동 단체들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을 어떻게든 지원하는 재단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재단을 만들었던 거죠. 1년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한 300회 정도의 회의와 토론회, 행사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연인원 이렇게 보니까 7, 8천 명이 다녀가더라고요. 이 행사를 통해서 이 공간을 만든 것으로서는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만들기 잘했다. 운동권 진영에서 가장 큰 문제가 정파적인 문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가요? 저는 뭐 운동이든 뭐 정치든 뭐 어디든 다 정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런 것들이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면서 또 이제 서로 자극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정파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죠. 정파의 그런 발언력, 정파의 그런 헤게모니, 이걸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운동을 기획하고 뭐 또 실천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것들이 좀 문제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무엇을 목표로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옅어지고 저 뒷전에 밀리고, 정파를 강화하고 저 확대하고 또는 민중에 대한 어떤 헌신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이제 내 사람 만들기 이런 식으로 이제 조직을 해가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운동권 내 운동 진영 내에서도 권력 다툼 같은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야 된다.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운동의 이런 정파적인 것들이 낳는 해악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있죠. 정말 많은 현장을 뛰어다니시잖아요. 벅차다고 느끼실 때가 있으셨나요? 저는 이제 힘든 거 운동하면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도 사람이고, 또 힘을 얻는 것도 사람이고 그래요. 이제 뭐 우리가 뭐를 하는 게 우리를, 그러니까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뒤통수 칠 때가 있어요. 뭐 이게 장례를 있는 것도 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뜻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이게 유가족들이 돈에 매수돼가지고 오늘 갑자기 시신을 빼갖고 사라져버린다든지 이런 거를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나의 이 진정성이 의심받으면서 마치 이제 잊지도 않은 걸 갖고 또 이렇게 소문을 낸다든지 뭐 이러고 그럴 때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회의감 들 때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고비를 넘어가는 것도, 근데 그 사람은 그러더라도 또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아니거든요. 정말 그래서 그 사람한테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자기들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이제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또 그 사람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난 또 이렇게 교훈을 얻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하는 게 또 즐겁게 이제 연대할 수 있고 이런 힘들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다시 충전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 선생님께서 생각하고 그리는 인권이란 무엇인가요? 인권은요, 저는 뭐 명확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요, 약자들의 것이거든요. 약자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인권이에요. 그걸 지향하는 거죠. 현실에서는 그게 안 되더라도 그거는 연대를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서 이제 이뤄내는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생각하는 인권은 그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약자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억울해서 우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스스로 주체가 돼서, 삶의 주체가 돼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주체로 이제 서도록 만들어가는 게 인권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권운동가는 그런 일들을 안내해주고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당신들이 제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당신들의 코끝이나 간지리는 가을 꽃일 수 없습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아는 까닭에 저는 풍성한 가을에도 뜨거운 여름에도 따사로운 봄에도 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떠나지 못하는 건, 그래도 꽃을 피워야 하는 건 내 발의 사슬 때문이지요. 겨울꽃이 되어버린 지금 피기도 전에 시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향기를 위해 내 이름은 동화라 합니다. 세찬 눈물어만이 몰아치는 당신들의 나라에서 그래도 몸을 비틀며 피어나는 꽃입니다. 박내전.